안녕하세요. 드루아TV 손금닥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드루아, 드루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손금의뢰자 간단히 소개하고 손금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금의뢰자는요, 제 밴드에 올라온 분이신데, 제 손금도 봐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81년생이시고요, 42세. 18살에 결혼, 24살 아들 하나, 현재 남편과 함께 건설 쪽 자영업 같이 하고 있으시군요. 아이고, 36, 암수술하시고 38살에 큰 사고로 많이 다쳤었는데 다행히 모두 회복되어 건강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부동산 쪽으로 투자하려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제가 한번 가볍게 손금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부동산 투자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금을 보시면 이쪽이 왼손이고요. 이쪽이 오른손이신데 왼손은 저희의 운해를 담당하고 오른손은 잔해를 담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왼손은 대부분 자신의 자, 그 다음에 가정, 네, 그런 성품에 가깝고요. 오른손은 그 사회활동, 후천적인, 근면 쪽은 당연히 선천적인 성품이 되겠죠. 사회활동에 가까운 후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어가는 성품이고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손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을 보면, 왼손과 오른손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손가락, 그 다음에 손바닥. 이게 근접 촬영이라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새끼손가락 이렇게 안간거 맞죠? 예, 이게 안간거 같고요. 자, 오른손도 여기 기준에 제가 여기 살짝 부족한 걸 보니까 이런 분들은 선천적으로 보면 좀 사업 수완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손금의 전체적인 이 손가락이 원래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손바닥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부터 제가 한번 가볍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대부분 손금이라는 것은 기본 3대선, 자, 생명선 여기 기본 3대선하고요. 자, 두뇌선. 아, 이 지선이 잠깐 나왔네요. 그 다음에 감정선. 예, 감정선이, 여기서 이제 끊겼어요. 대부분, 자, 여기서 기준인데, 여기가 끊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로 3대선. 자, 이렇게 해서, 운명선이 이렇게 좀 가는 게 보이고요. 운명선은 타고난 일복과 그 일이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손이, 오호, 재물손 여기서 나왔다가 쭉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사업선도, 오, 사업선 이렇게 끊겼어요. 이렇게 쭉 나왔고, 자, 이게 선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선도 이렇게 끊긴 게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분은 36세에 암과 38세에 사고가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비해선이 있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비해선이 있는데 두뇌선을 뚫고 생명선을 뚫고 이때가 30대 중반 예, 그 정도 되고요. 자, 이때는 40대 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쪽도 생명선을 뚫고 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얀 곡선이 그어졌잖아요. 자, 이게 살짝 약하게 갔지만, 어찌됐든 두뇌선을 뚫고 생명선을 갔다는 것은, 비해선이기 때문에, 눈물이 있을 그런 구간이에요. 아까 이제, 암이 있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슬플 일이 있고, 눈물 일이 있고,
그런 비회선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잘 견뎌내시면 그 이후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생명선이 진하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선이 잘 보충을 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프셨던 구간이 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넘겨셨던 것 같아요. 자, 이쪽이 상초인데 이 상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활발화된 거 보니까 아마도 이분은 갑상선 쪽이나 그런 부분에 이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갑상선이면 암이라시면 갑상선 암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본인의 그 이렇게 가슴 위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안 좋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이나 이 호수처럼 깊고 굵직하고 길게 뻗어나와서 원래 생명의 근원은 아주 부지런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선이 이제 죽음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강한 생명선으로 다 이렇게 막고 있어서 크게 문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두뇌선이, 아마 두뇌 쪽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보니까 여기에서 매끄럽게 나오지가 않아서 뇌질환 쪽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슴에서부터 머리까지의 부분이 그 부분과 이쪽 뇌 쪽의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갑상선이나 또는 뇌 쪽이나 뇌질환 쪽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두뇌선 같은 경우는 아주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나오고 여기에 또 쭉쭉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선이 이렇게 나와서 그 머리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려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해요. 근데 이분은 감정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선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좀 아까 얘기도 이렇게 좀 나왔네요.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좀 나왔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만며느리 역할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정확한 탁월한 리더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건형 비즈니스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져서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나름대로 직선형 스타일이실 수도 있고요. 성격 자체가 머리를 이렇게 막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쩐 직진형, 직선형 그런 풀이로 해석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분도 이좀 심장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눈에 확 보이는 건 이게 지금 선이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선은 뭐냐면 결혼선입니다. 결혼선인데 이렇게 결혼선이 하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혼수가 있고요. 사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지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게 쭉 원래 결혼선이 이게 쭉 이렇게 길게 나오면 애정운도 좋고 결혼 부부운도 좋고 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이렇게 길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하향됐다는 부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이별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금성대도 이렇게 간장선도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간장세라보다는 금성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성대. 자, 금성대는 끼하고 인기가 좀 다분한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간장성황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분은 그 타고난 그런, 끼가 좀 다분해서, 문화예술 쪽이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재능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원래 금성대 그런 재능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그런 게또 없기도 해요. 그래서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본인의 그런 재능이 있는 걸잘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두뇌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그런 예술적인 문화예술적인보다 영적인 그런 것들보다 그 실질적인 현실 세계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들이 좀 탁월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가 현실을 파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탁월한 그런 분들이 손금이 이렇게 좀 직진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될것 같고, 자, 이분은 굉장히 두껍고 길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승운선이라고 하거든요. 승운선. 예. 승운선인데 이 선들이 두뇌선에 나가면 승운선이고 생명선에 나가면 희망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나가는 걸 뭘로 보냐면 주변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손금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버는다, 아니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아니면 뭐 탁월한 그좀 명성이 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손금인데 대부분 이런 손금들은 이제 그 선거에 나가 출마해서 당선되는 손금이기도 해요. 그런 권력에 대한 그 명예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나가서 출마해서 당선되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40대 50대에 발복이 되는 그런 손금입니다. 40대 50대 굉장히 좋은 손금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손금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또 관리 능력도 탁월하고요. 예, 통솔력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소. 그리고 이제 이 명예선을 운명선을 이렇게 보면 운명선이 쭉 나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나가고 또 갈라지고 일복이 다분하신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일이 좀 많이 좀 오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은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재복도 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을 보면 별표가 있으면 인기가 좀 있는 손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살아온 삶 속에서 본인의 만족도도 꽤 있고요. 재물복도 있는 거 보니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꾸준히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M자 손금보다 이 M자 손금은 아시다시피 돈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들어온 손금이거든요. 근데 그 손금보다 더 좋은 거는 삼지창 손금입니다. 지금 이분은 삼지창 손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40, 50대에 발복하는 손금이고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손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든 어떤 부분을 하든 굉장히 잘 풀리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제 건강 쪽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건강 쪽의 부분에도 이쪽 부분도 그렇고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특별히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또 여행선이 이렇게 해서 이중 생명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명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생명선이 또 이중 생명선이 이렇게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 그런 사고 수들을 잘 극복을 하고 새롭게 또 생명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중 생명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40대가 남기고 이 나이대에 보니까 땅이 확장되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법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행선 비슷하게 이렇게 땅이 확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게 손바닥이 이게 땅이라고 한다 하면 이쪽에 땅이 확장되는 소금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발복을 하겠다. 예, 그런 손금으로 판단이 되네요. 자, 이제 이게 왼손을 잠깐 보면, 자, 오른손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왼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운명선, 아니, 그 재물선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결혼선도 하향선 이렇게 있잖아요. 자, 사업선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요. 자, 이게 기인선도 있습니다. 기인선. 기인선은 주위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그런 기인선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분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손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생명선을 이렇게 보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좀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대 40대에서 50대 정도의 땅에 대한 확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잘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운명선도 쭉쭉 나왔고 일복에 타고 나셨네요. 자, 여기서도 승운선 이렇게 쭉 있고,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는 자, 이 선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솔력이나 관리 능력에 좀 투철한 손금이에요. 아, 여기는 좀 온건한 비즈니스형 스타일이시네요. 왼손은 잘 승운선 아니 그 감정선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쭉 나온 거 보니까 왼손도 쇠로 잠든 아니 왼손도 삼지창 손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스타일이고 4,50대에 발복하는 스타일입니다. 4,50대에 4,50대 발복하는 스타일이고 자 50대에 보면 굉장히 만년운이 좋다. 만년운이 좋고 50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돈을 만지는 일이 많이 생기겠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손금이시고요. 건강만 좀 챙기신다면, 자, 갑상선이나 그다음에 임파선이나 그런 부분도 좀 챙기시고, 그다음에 두뇌 쪽도 뇌질환 쪽도 좀 챙기시면 이분은 굉장히 발복할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말년에 웃을 일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손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아TV 손금닷컴이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제 이니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